처녀 귀신부터 스크림까지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대표 캐릭터들이 있는 이곳에 더욱 강력한 소녀들이 나타났으니 가수로서는 물론이고 연기까지 다재다능한 걸그룹 티아라인데요. 그녀들이 이곳에 나타난 이유는 효민이를 응원하러 다른 멤버들도 함께 왔는데요. 저랑 이제 지연이에 이어서 이제 또 효민이까지 연기를 하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뿌듯하고 네,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영화 고사2를 통해 공포영화 도전에 나선 지연양에 이어 올해 은정양과 효민양까지 공포영화에 출연하며 호러 그룹으로 등극하기도 했는데요. 브라운 언니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네. 큐리 언니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언니들이어서 그런지 약간 이렇게 포스나 아니면 이렇게 무서운 이런 기운 같은 거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자타공인 호러그룹 티아라. 실제 멤버들은 숙소 생활을 하며 무서운 일을 겪었다고 하죠. 전에 숙소에서 이제 귀신을 한번 봤었는데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양치질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불 헹굴라고 고개를 숙였는데 제 발 뒤에 엄청 큰 남자의 발이 있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좀 자주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저 이제 남자분의 형이세 마른 체형의 남자분이 정장 차림을 하고 다리를 꼬고 저를 행거에 앉아 계신 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 순간적으로 그냥 앞이 보내서 제가 허구하게 숙소를 봤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이번에 우리 숙소에서도 똑같은 형체의 남자를 본격적으로 효민 양 응원에 나선 티아라 멤버들 서빙 버전 롤리폴리를 선보이는 시선을 끌었고요. 뒤이어서 다비치도 참석해 폭풍 가창력으로 무대에 서며 분위기를 한껏 살렸습니다. 선생님이랑 꼭 대박 났으면 좋겠고 제가 시사회 다녀왔는데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오신 김에 선생님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파이브돌스, 시크릿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걸그룹들도 참석해서 자리를 빛냈는데요. 영화도 저희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이제 개봉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기생녀도 꼭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수민이 원피스로 눈길을 끈 고준희 씨와 동안 미모를 자랑한 한국의 마돈나 김완선 씨 그리고 인구 부부 채시라 김태욱 부부도 참석했습니다.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네,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여름에 알맞는 각광받으시는 영화 같아요. 예, 대박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수많은 스타들이 응원에 나선 영화 기생령은 부모의 잔혹한 죽음을 목격한 소년을 돌보게 되면서 벌어지는 기이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그린 공포물인데요. 올해 공포영화 중 처음으로 19금 판정을 받아 더 화제가 되기도 했죠. 처음에 19금 판정을 받았을 때는 좀 어린 친구들이 못 봐서 좀 속상하긴 하지만 오히려 19금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관객 수가 더 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9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꼭 닮은 외모로 극중 자매 역할을 완벽하게 해낸 한은정, 효민양. 어린 친구랑 같이 뭐 닮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사실 고마운 일이죠. 사실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 닮았다는 화제가 됐다는 것만으로 저는 고마울 따름이고요. 저는 전 되게 너무 좋았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언니 눈치를 조금씩 보기도 했어요. 언니도 또 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어리니까 좋아요라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뭐 저희 너무 좋아요. 지난해 드라마에 이어 첫 스크린 도전에 나선 효민 양은 티아라 멤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연이 같은 경우는 같은 방을 쓰는데 하루는 막 비명 지르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핸드폰 녹음기를 켜놓고 너 한번 질러보고 또 나 한번 질러보고 또 계속 질러볼까 하면서 막 집에서 소리 지르기도 해보고 또 들어보기도 해보고 언니들한테 혼나고 영화 촬영에 과소활동까지 얼마 전 과로를 실신해서 많은 팬들의 걱정을 한몸에 받은 효민양 몸은 괜찮으신가요?
지금 굉장히 건강하고 어른분들이 더 챙겨주시길 너무 죄송했고요. 금방 또 약 먹고 링거도 맞고 금방 정신 차려서 그날부터 또 녹화도 하고 그랬어요. 또한 작년 드라마를 통해 이미 호러퀸에 등극한 한은정 씨의 두 번째 공포물 도전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호러퀸이란 수식어가 저에게는 과연 마땅한 수식어인가 저도 스스로 생각해봤거든요. 그래서 워낙 인상 깊게 남아서 그런 수식어를 붙여주지 않으셨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할 일이죠. 네. 저는 언니가 호러퀸의 그런 명성이 정말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언니가 또 퀸이 되면 저는 또 동생이기 때문에 프린세스가 되지 될 수 있지 않나. 호러 프린세스도 만들어주세요. 올여름 무더위는 영화 기생령과 함께 날려버리시면 어떨까요? 영화 많이 기대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여러분 극장에서 만나요.